남극의 수수께끼의 해명으로 이어지는 실마리가 또 하나 제공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내부 고발자는 남극의 극비 연구시설에서 우주인의 선진 기술을 복원한 최첨단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는 지진 무기도 있다는 것이다. 남극에 지진 무기가 배치되어 있다? 많은 의혹에 휩싸인 남극이지만 최근 조금씩 남극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가 새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유명한 무기 메이커 레이시온사의 전 계약자인 에릭 해커시에 의하면 남극 시설은 단순한 연구기지를 넘은 것이라고 한다. 거기는 전례가 없는 경이적인 각종 신기술의 테스트 시설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네이비 쉴즈 대원인 슌 라이언이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해커시는 지금까지 일반 대중에게 비밀로 해온 일련이 놀라운 과학적 진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해커는 2010년 미국 항공우 주방위 복합기업 레이시온이 미국 국립과학재단 남극 프로그램 유잽이 보유한 맥머드 기지 소방 업무 담당업자로 선택되었다고 설명했다. 이것에 의해 해커시는 소방관으로서 연구기지 내의 극비시설의 전부에 액세스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제가 소방관으로서 시설에 부임했을 때 모든 시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의 안전을 위해서 소화활동과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커시는 설명한다. 즉 시설의 모든 것을 아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해커시의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이 시설 내에 있는 전 세계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지진 무기의 존재가 지적되고 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은 2010년에 완성된 아이스 큐브 뉴트리노 관측소이며 해커시는 이것은 포획된 우주인의 기술로부터 리버스 엔지니어링 된 것이며 이 시설은 뉴트리노를 검출하는 목적에만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은 발신할 수도 있다고 한다. 발신 목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세계 최대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 시스템으로서 기능하며 2011년 2월 22일에 뉴질랜드 캔터베리 지역에서 발생한 매그니튜드 6.1의 지진인 캔터베리 지진,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을 발생시켰다는 놀라운 폭로를 하고 있다. 덧붙여서 이 다음 달에는 아시다시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다. 남극에는 세계 각지의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초병기가 10년 이상 전부터 배치되고 있다는 것일까? 마인드 컨트롤 기술의 완성은 가까운가? 해커시에 의하면 남극의 시설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는 기술 중에는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오디오 비주얼 정보를 직접 송신할 수 있는 이른바 마인드 컨트롤 장치도 있다고 한다. 내년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그것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전 세계를 둘러보며 모두가 지금까지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근의 광범위한 변화는 전부 이 사고 제어 장치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즉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마인드 컨트롤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 자신의 마음이 조종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